GS 글로벌입니다. 자, GS 글로벌 뭐 대기업이 유통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유통업의 업종이 뭐 미래 투자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압박이 강하게 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잠재 자산이 원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겁니다. 자, 동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 구간은요, 이 구간은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동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수익률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오늘 중대 지지선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자,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중대 변곡 구간에서 오늘 중대 지표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강한 하방 압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싸게 매수를 해서 다시 수익을 끊으실 그런 전략을 짜실 것인가?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기다리면 더 분할 매수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지 바닥을 잡아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GS 글로벌에 대한 시황 분석을 받아보실 분은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